위한 이렇게 사정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 시간에는 백종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아버지와 협회에 대한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이현주 전 국회의원님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녀석이 많이 부산 시민을 갖다가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참 주옥 같은 국민과 함께하는 이 효 강의를 들으시고 가슴속에 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휴일 한글같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오늘 이어주신 우리 이현주 전 국회의원님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이현주 전 국회의원님께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방문하시는 다시 한번 뜨고 감사한 목소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오늘 사실 코로나 이것만 아니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왔다가 또 이렇게 사람 정원을 넘어서 내 그 발길을 안타깝게 아쉽게 돌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고요. 어쨌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잘 함께 듣고 또 함께 하면서 못 오신 분들한테 또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끌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눈이 부셔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죠? 네. 여기가 서부인데 제가 서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 대신동이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잠시 수영구에서 밀락 초등학교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시에 좀 부산에서 잘 나가던 흥아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흥아해운의 싱가포르 지사장을 하시면서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아빠랑 엄마랑 우리 가족들이랑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싱가포르 초등학교 리버밸리 잉글리시 스쿨인데 거기에서 졸업할 때쯤에 나와서 영도로 갔습니다. 아빠가 흥아해운에서 이제 STX 조선 영도의 조선소로 옮기시면서 영도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남도여주, 고등학교 영도여고 그래서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구고 제가 오랫동안 어린 시절을 보낸 또 고향은 영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부산이 막 잘 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여기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부산에 특히 이 항만이 있던 부산은 많은 수출의 물량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흥아해운 계실 때 저기 북항에 컨테이너 야기에 아버지가 자주 나가셨어요. 흥아해운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두뇌 식단이라는 게 별로 없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에서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빠 도시락을 들고 아빠 도시락 갖다 드리러 많이 갔는데 그때 한 번씩 그 북항의 컨테이너 야드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그걸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 저 컨테이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실려서 전체
그래서 전 세계로 그 물건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붙이고 그 딱지를 붙이고 전 세계에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 컨테이너가 그 큰 컨테이너들이 컨테이너 야드에 잔뜩 실려있고 쌓여있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큰 배로 옮겨가면서 그게 전 세계로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가서 사람들 거기는 이제 화교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인인데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그래서 중국계 상인들인데 이 화교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학생 중에서 한 70% 정도는 화교,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인도 이런 쪽에 동남아 쪽에 약간 허허짭짭한 이렇게 그 뭐라 황인종과 흑인종의 중간쯤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말레이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15% 정도는 다양하게 일본인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가 제 뒤에 앉아 있었고 제 옆자리에는 인도에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앞에는 또 미국에가 앉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짝꿍이 돼서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딱 전학을 갔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야? 그러더니 아, 너 일본애랑 비슷하게 생겼어. 중국애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와가지고 혹시 일본 가봤어? 중국 가봤어?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외국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날 보고 일본을 얘기하고 중국을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자기의 조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전 세계 나가가지고 왕따가 안 당하는구나. 그래야 또 아이들도 희한한 게요. 그 나라, 그 아이들의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이들끼리도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자기 나라가 강해야 돼. 강한 나라에서 와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죠. 네, 조금 전 뒤에 조금 나가거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정말 자존심 상한 게 우리나라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조선소로 옮겼죠.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맨날 허먼 날 밤마다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오시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딸내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그래 아빠도 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귀엽고 이쁘고 이러니까 아빠가 술이 취해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뽀뽀한다고 우리 이쁜이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아빠 술 냄새가 나서 난 아버지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술을 좀 얼마 마셔. 엄마가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술 취해서 늦게 나타나고 아버지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막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아버지가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오셔가지고 화장실로 막 뛰어가시더니 막 모바일 기간 토하시
술 너무 많이 드셨죠. 너무너무 제 눈에는 그때 술을 마시고 토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아빠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잔잔 좀 마셔야지 또 토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제가 또 잔소리를 했는데 딸내미니까 잔소리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변기에 막 이렇게 토하고 나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딱 그러시면 야 인마 너는 잘 모른다 이 아빠가 이 술이 좋아서 그렇게 맨날 마시는 줄 아냐 응?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줄 아냐 아빠는 그때 조선소에서 구매 본부에 있었습니다 뭘 하는 곳이냐 조선소에서 우리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것을 완제품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품이라는 이런 거를 구매하는 쪽이죠 그러면 그 부품을 구매하고 또 그것을 조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조선 강국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제대로 된 배를 갖다가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6.25 때 폐허가 되었고 그 전에 구한말의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산업화라는 게 거의 없었고 폐허가 된 6.25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가면서 그 폐허가 된 나라에서 큰 배 조선이고 뭐 거대한 대형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도 부품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런 나라가 맨땅에 헤딩의 선물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배워와야 돼요 우리는 없는 부품을 사와야 될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가 좋은가 잘 나가는데 뭐가 아쉽다고 우리 같은 나라에다가 부품을 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배경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안 나가던데 남의 나라 전투에 나가서 월남자 그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기술 가진 것도 많이 전수받고 일거리도 따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그랬어 술 취해서 내가 일본 바이어들 일본 업체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나라의 많은 선박 회사들이 일본에서부터 기술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술이 취해서 몸이 가늘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도 그 일본 사람들을 모시고 거기 앞에서 온갖 재롱을 떨고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악쇼도 하고 하면서 웃기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술을 막 억지로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부품을 가지고 오고 기술을 전수받고 하면서 피가 끓는 정말 속이 타는 그런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변기에서 엎드려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등 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저게 바로 대한민국이 하나하나 나아지고 있는 그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자식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일본 그 거래업체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존심을 구경하면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런 온갖 재롱을 부리면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술을 다 받아 마시면서 그렇게 정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술 취해서 온다고 네 나를 자꾸 딸내미가 그 밖에 하는데
너보가 아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배를 만드는지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지금 이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지 너희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듣고는 저는 왠지 숙연해졌어요. 아 나는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하고 그냥 아빠가 좀 일찍 왔으면 술 좀 덜 마셨으면 이런 생각만 했는데 아버지의 그 등 뒤에서 보였던 그 모습은 그냥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유지시켜오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 키죽지 않으라고 다른 나라에 키죽으면서 사는 자식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냥 어렵듯이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자세히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저는 기업으로 갔어요 제가 변호사 합격하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녔던 덕분에 남들보다 좀 더 외국어를 잘하고 남들보다 좀 더 국제화되어 있다고 해서 변호사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들이 저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제가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부산에도 공장이 있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산 공장에 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르노 삼성자동차에 가서 제가 자동차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야 아무것도 없는 허허불판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르노 삼성자동차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프랑스 회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는데 부산에 QM 시리즈라고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때 르노 삼성자동차가 개발을 주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5년 전일 때 참 잘 나왔어요, 르노 삼성 자동차는. 그랬는데 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 것도 이 부품하고 모든 게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허허벌판이 되고 아무 기술도 없었는데 나중에 80년대 가면서 우리나라도 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만들게 됐을까? 제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니까 차를 갖다가 남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차를 갖고 와서 그 차를 갖다가 다시 다 분해해보고 그래서 다시 조립해보고 왜냐하면 다 안 가르쳐줍니까? 다른 나라의 그 회사들이 남의 나라에 함부로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부숴보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부수고 다시 그런 것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한 끝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도 배를 만드는 것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비굴하게 만큼 일본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존심을 굽히고 술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겁니다. 저는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나한테 한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었구나. 아,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것은 기적이다, 기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삼성전자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만들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정유회사를 갔는데 SOL에 제가 상무가 되었습니다. 35세 상무로 승진을 안 해서 남들은 젊은 나이에 상무 승진했으니까 대단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정유 공장을 가서 석유화학 공장을 가서 상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런 큰 기업들이 그리고 그 핏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기업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르노삼성전자 있을 때도 프랑스 르노를 가서 회의를 하면 모든 전 세계 생산기지 공장에서 온 전 세계 스페인, 남미, 그리고 일본, 유럽, 또 미국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뭐라고 하냐? 와, 한국에서 왔어요. 거기가 부산 공장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엄지에 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국의 그 공장의 생산성이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우리 르노 계열사 중에 거기가 생산성이 세계 최고라던데 젊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런 노동자들이 가득 있고 활력에 차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 회사가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 공장은 부산 시민들이 거기 동네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공장 살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면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성자동차 살리기 한다고 부산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기술 수준도 좋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최고다 최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같이 동료들하고 많이 이제 프랑스 가서 협상하고 QMC를 만들면서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와 뿌듯하죠.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업체 벤더들 같이 가서 영역도 시켜주고 여기 우리 부품업체가 있는데 이건 꼭 르노 삼성에만 팔 필요가 없다. 이분들이 당신네들 공장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최고의 품질의 그 엔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다른 부품업체들을 연결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부품업체들이 스페인 공장에도 납품하고 다른 나라 공장에도 많이 납품을 해서 그 부품업체들이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작년인가요? 제가 르노삼성자동차의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노동자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파업을 너무 많이 해서 회사가 중단이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본사가 떠나려 한다. 도저히 더 이상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산 공장에 더 이상 물량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15년 사이에. 제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망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걸 이대로 그냥 계속 놔둘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가 이대로 가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 가서 갔다가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고 나서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외국어 시를 보다가 아버지 사업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사업이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왠지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외국어 시는 돈을 많이 못 봅니다. 외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교관이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법시험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법대를 안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실 조문이 늘어나면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1차를 합격을 하자마자 우리 집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우리 2차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니까 이제 돈을 못 받잖아요. 용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도 났다고 해서 집을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영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영도에서 조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근데 거기서 이제 망하니까 야간 도주를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냐 사하구 신평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 그쪽에 보면 좀 하고방 집들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서 집에 딱 갔더니 조그만 방에 거기 다 모여서 거기서 동생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했다. 아버지는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빚을 갚고 다니고 그 빚 갚으라고 난리치는 사람들 거기 설득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살려달라 그거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잘 사는 사장님 마누라였는데 사모님이었는데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경황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우시는 그러면 나라도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차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빨리 올라와서 몇 달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돈을 벌어서 이 빚을 다 갚고 제가 작년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용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알바를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알바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친척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제가 45분을 했습니다. 마지막 2차를 몇 달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진짜 적극된 힘까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돌볼 사람이 우리 동생들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까지 싱가포르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도 힘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제가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네 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행히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정말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법연수원은 뭡니까? 사법연수원 2년 동안 한 달에 한 40만 원인가 그 정도 월급이 나와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돈도 드려야 되는데 돈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변호사 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곧 된다 이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고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사시라고 그 하고방 집에서 비세는 집에서 어떻게 사시겠냐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드리고 저는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알바를 하는데 많이 할 때는 연수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몇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알바를 하고 내 탕을 뛰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학습지 파는 거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그 아파트 앞에서 그 애들 책 팔면서 그 왜 파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한 권 팔면 얼마 떨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어디로 가나 하면 아이들 그 윤 선생 영어교실 비슷하고 그 당시 LG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그 학습지 교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갔다 온 아이들 그 아이들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 집에 가서 제가 공부 가르치면 그러면 한 명 갈 때마다 얼마씩 더 돈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5시쯤 되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제 학원, 동네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교사를 해서 아이들 한 9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동네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찍 다 못 닫지만 그때만 해도 한 2시까지 영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2시까지 거기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4탕을 뛰었어요. 그렇게 4탕이 알바를 뛰니까 돈이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아주 독하게 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빌린 거 그거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나중에 연수원 들어가서도 알바를 한두 개씩 계속 했습니다. 저녁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검찰 실무수습을 할 때 제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자식이 사법 연수원 가가지고 자 이제 변호사 됐다 판검사 됐다 이래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실무수습 할 때라도 부산에 가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은 이제 서울 영재구로 가운데쯤 그때만 해도 보민동에 법원검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 가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여전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신평동 그대로 사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갔다가 보민동을 왔는데 보민동에 검찰에 그 당시에 이제 검사님들이 저랑 같이 이제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밤에 이제 회식을 하고 나서 술 마시고 나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저한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집에 내려줄 테니까 집 어디냐고 부모님 집 어디예요? 근데 그 신평동에 하고 막 그 골목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을 못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아 집이 어딘지 알아야 내려주지. 그래 제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락타운입니다. 그 가락타운이 그 신평동 가기 전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나갈 때 지금은 가락타운 뭐 이렇게 많이 낡았지만 그때만 해도 제 눈에는 그 가락타운도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가 우리 집이다 라고 제가 거짓말하고 거기서 내려주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가 갔는지 안 갔는지 사보고 그 검사님 차가 이제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평동까지 걸어갔습니다. 제가 거기 시평동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꼭 엄마 아빠한테 가락타운을 내가 사드려야지 그 생각을 하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변호사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대출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가락타운 사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엄마 아빠 이거 많이 도와드려야 되니까 대출 받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사실 저는 내가 변호사고 나 잘 나가는데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도 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무슨 이쪽 진단 없으면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 사귀었어요. 지금 우리 남편이 알면 싫어하겠지 하여튼 그때 사귀었는데 그리고 결혼하자 이래 됐어요.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는데
그 외반대한테 알아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아빠하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좋은데 결혼 날짜는 한 1, 2년 후에 합시다. 지금 당장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지금 젊은 애들인데 하고 싶다고 하는데 빨리 시켜야지 뭐 때문에 나중에 2년 후에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의 그 남자친구 집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언주가 빚을 많이 지었지만 그 빚을 다 갚고 우리 집에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님 제가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자친구 신세 안 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때까지 누구 신세 지면서 산 적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내일 다 일하고 부모님 것까지 도와드리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하고 내 혼자 시집 가서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허락해달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 허락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아들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그냥 말없이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이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 복도에서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들어갑시다. 우리 아빠가 거기서 울고 계시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우는 뒷모습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빠한테 아버지 아빠 마음과 아버지 다시 안 해. 아버지가 부도가 난 거는 아버지 열심히 사셨잖아. 근데 마음 거는 아버지 다시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버지를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날 이제 그렇게 상견례 끝나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야 나는 네가 좋다 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싶고 한데 나는 우리 아버지 저런 상태에서 나 결혼할 수 없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빚을 지고 우리 집이 이런 마상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다. 우리 이 결혼 얘기 없었던 걸로 하자.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서 그때 가서 네가 나하고 아직도 관계가 있으면 내가 그때 가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든 나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결혼하겠다. 내가 혼자 행복하겠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네,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그 뒷모습은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하다, 언제야. 이 아빠가 못나가지고 너 시집도 제대로 못 보내. 네가 돈 번 거 신세만 지고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 그런 건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망해가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좀 더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맨날 쓸데없는 일이 조금만 하고 진짜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고생을 해도 제대로 안 되게 고생고생을 해도 나라가 한번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IMF 때 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IMF 때 그 위정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연쇄 부도가 안 났을 텐데 우리 아빠도 망하고 우리 아버지 거래처도 망하고 연줄줄이 연쇄 부도가 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죽자사자이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죽자사자이다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독하게 일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밤을 새가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이제 시집이고 결혼이고 나가리고 나는 무조건 하여튼 이걸 갖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나서야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승진을 맡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SOL에 선물을 했을 때 창고가 딱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때 35세 젊은 여자애가 SOL에 선물가 되면서 막 승진을 하니까 그때 경제신문에서 저를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뭐 젊은 여성이 뭐 빨리 승진을 해서 젊은 임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부모님 건강검진 받고 있으면 그 저 서울에 가가지고 삼성병원 저런 데서 120만 원짜리 건강검진도 그냥 받게 해주고 그런 좋은 혜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몸이 약하고 뭔가 걸그했기 때문에 제가 엄마 내가 이제 내 출세했어 내 이제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기 갈아타오니 문제겠어 진짜 멋있는 집도 지어드리고 그리고 엄마 몸이 약한데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엄마랑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그 아버지 망하고 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항상 약했거든요. 근데 검진 받고 나니까 선생님이 저거 먹으라고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사십니까?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사십니까? 많이 사셔봐야 한 2년. 엄마가 간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청천벽력 명령이죠. 어떻게 간암? 근데 왜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지? 돈이 없으니까 건강검진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왜? 엄마 뭐 때문에 그 건강검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럼 몸이 안 좋아질 텐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게 저는 돈 번다고 일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엄마가 몸이 약해도 아,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맨날 골골거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화로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만 했지 제가 억지를 끌고 손을 끌고 종합검진을 받고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옆에 같이 살지 않고 서울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그렇게 안 좋아진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미 엄마가 간이 안 좋다고 병원에서 검사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야 너가 우리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제대로 못 가고 맨날 그러고 고생만 하고 밤새 일만 하고 전부 일중독이 돼가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프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신세질 수 있겠냐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으시면 자식들한테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걸 참고 견디고 숨기고 하다가 병을 키우면요, 그건 진짜 자식들 마음에 완전히 멍을 멍들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괜히 그렇게 자신들 생각한다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을 키워서 빨리 돌아가시면 자식들 평생에. 제가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랑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효도도 못 했는데, 어머니 이식하고 나면 몇 달 동안 그 병원에서 못 나오시니까 깝깝하실 텐데 저랑 여행 다닙시다. 이래서 같이 지리산도 가고 또 부산에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야 엄마 그때 너가 어렸을 때 그 싱가포르에서 살 때가 좋았다. 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얼망졸망할 때 엄마하고 뭐 손잡고 다니면서 그때 아빠가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 때가 좋았다. 약이다 됐는데 저 가방 안에 약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갔다 그러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가방. 사실 그게 우리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했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노은 국민이 열심히 사는데 다른 거 몰라도 괜히 뭐 도와주고 뭐 퍼주고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그 할 일 제대로 해야 된다.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정부가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먹고 사는 정책에 집중을 하고, 옛날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기상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는 나라가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무조건 하여튼 일이 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 거기에 전념을 하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 IMF 맞을 때도 그랬지만 막을 수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일본하고 싸우고 뭐 누구하고 싸우고 또 옛날에 다 지나간 역사 끄집어내가지고 뭐 청산한다고 맨날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죠. 부산 끊기면,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면 부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부산에 기업들이 살게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공무원들은 기업이 뭐 한다, 경쟁이 뭐 한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이러면 거기 현장에 뛰어나가가지고 그거 도와주느라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고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정치적인 무슨 이런 갈등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정작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민들을 위한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하는 정당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복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하는 정당이니까 민주당에 같이 함께하면 저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가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투자하지 않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권력 가진 사람만 표만 계속 타면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제가 뛰쳐나왔죠. 저는 아직도 정치가 가야 할 길,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가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이 보수 정당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곳, 그리고 제 고향,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동북아의 중심 도시, 동북아의 호구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 부산은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꾸 다른 생각, 다른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아니 소홀히 하면서 부산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이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때 전 세계 물동량이 다 부산에 모여들어서 수출이 관문이 된 거죠.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 도시였던 것처럼 이 부산이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여기에서 꿈을 꾸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고 여기에서 세계적인 공연을 하고 여기에서 이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도 이제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없는 곳에서 밑바닥에서 배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조선소에서 아니 조선업에서 섬을 만드는 매립하지 않고도 조선의 원리로 섬을 만드는 싸게 해서 섬을 만드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또 새로운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은 또 메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80년대, 90년대 모든 것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침체돼서 아 우리는 이제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뭘 새로운 걸 벌려. 이런 것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벌리면서 80년대, 9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것을 다시 살리면서 저는 우리가 저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우리 인간한테 있어서 엄마만큼 듣고 싶고 듣기 좋고 언제 불러도 항상 생각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사람은 엄마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저는 이 부산이 바다의 도시, 엄마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 언주야 싱가포르에서 살 때가 좋았다 이 부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빠가 월급쟁이로 살 때 그때 편안하게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너무도 행복하게 키우면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그 시절이 그립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부산 시민들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작은 아파트라도 내 집을 가지고 내가 쫓겨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러나 정말 행복한 그런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산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공격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모든 시와 시정과 또 정치인과 행정은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청산한다 뭐한다 하면서 괴롭고 갈등적인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우 교수님, 이현우 전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뜨고, 감사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우리 참 특강을 위해서 오신 우리 강사님 좋습니까? 네. 즐거웠습니까?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까?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또 이현우 전 국회의원님과 아마 내가 볼 때